얼마 전 어떤 교수님의 미술 관련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화랑에서의 마진이 50%인 것은 그만큼 미술품을 팔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억이면 5천만, 5천이면 2,500만 원을 갤러리스트나 딜러가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저도 갤러리스트로 활동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50%를 온전하게 가져간 것들은 1,000만 원 이하는 좀 주로 많이 했었지만 그 이상 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온전한 50%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긴 다르지만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1차 시장에서 작가를 직접 초대하여 매매할 때는 50%가 맞습니다만, 2차 리세일 마켓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뭐 1차 시장에서 작가가 작품이 1억 한 경우는 대단히 유명한 화가이죠. 유명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50%다 주지 않습니다. 잘해야 3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리세일 시장에서는요, 어휴, 정말 많이 힘듭니다. 유명 화가의 작품 1억을 거래하면요, 500만 원, 1000만 원 남기 정말 바빠요. 어떤 경우 50만 원밖에 못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확실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판매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판매자는 최선을 다해서 비싸게 받고 싶고, 구매자는 최선을 다해서 싸게 사고 싶거든요. 근데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대단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리세일 시장에서는 얼음도 없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병 231회차 박정서입니다. 오늘 또 예술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술가 만평이님, 미술 애호가 만평이님, 보통 사람 만평이님들의 평안을 기원해 보면서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좀 지속적으로 관심 두시면은 더 나은 미술 만평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까지 화가 마케팅이나 작품 마케팅을 뭐좀 겉핥기 식으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화가 키우기 5번째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로서 전시 자체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뭐, 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시 자체에 대한 접근이기도 합니다. 전시는 예술가나 예술가가 생산해 내놓은 작품처럼 하나의 컨셉이며 팔아야 하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분명하죠, 그건요? 아, 전시를 기획하면서, 아, 여기서 잠깐요. 기획과 계획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전시 기획과 전시 기획 중에서 전시 기획이란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기획전, 기획전 많이 하죠. 기획이라는 말은요, 어떤 일을 꾸며서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꾸민다는 말은요, 이말 되게 중요합니다. 거짓이나 없는 무엇을 사실인 것처럼 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전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무엇을 있는 것처럼 계획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라는 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요, 계획이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뭐,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시 계획이라고 한다면 있던 작품이나 해왔던 전시 등에 대한 규모와 방법을 정리하는 전시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두 가지가 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의미가 완전 다르니까요. 전시를 준비할 때, 전시 마케팅보다도요, 전시 기획을 할 것이냐, 전시 계획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마케팅 방법에서도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전시 계획은 새로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케팅이 좀 어렵죠. 사실 둘다 어렵긴 합니다만, 좀더 어렵죠.
기획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작품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활동,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못 지죠. 전시 마케팅의 전제 조건이 기획이어야 하고 전시 작품에 대한 의견이나 방법이나 내용이 다른 전시와의 차별성을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없던 것을 있다고 꾸며야 됩니다. 우겨야 됩니다. 있는 것처럼 혹은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있는 것처럼 제작해야 한다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오늘 일어난 것처럼 일기를 쓰면요. 소설에 대한 신호비 되고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쓰면 수필이나 일기처럼 계획이 된다는 거죠. 차이가 커요. 예술가의 새로운 작품을 전시하고자 한다면요. 전시한다면 기획이 되죠. 갤러리 또는 이거 말고요. 갤러리에서 리세일을 위한 작품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먼저 이 기획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한다. 기획과 계획이 어떤 것이 먼저나 아니다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품 이미지의 도달 범위를 한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계획은 결과를 예측하고 진단하는 범위의 움직이기 때문에 타겟 마케팅이 명확하다는 것 차이점이 있죠. 기획은 너무 광범위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에서 없던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어디에 타겟을 맞춰야 될지 방식은 스스로 정해야 하지만 상당히 모호한 부분입니다.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접근하자면요. 기획은 알리는 것이고 계획은 파는 것이라고 그냥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게 무자르듯이 정리될 수 있는 거죠. 알리는 것과 파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크죠. 대단히 크죠. 뭐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드리는 것이지만 두 가지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늘 두 가지 다를 한다는 것은 되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유명한 화가의 새로운 작품 컨셉이나 경향의 변화가 아니라면 쉬운 일이 아니죠. 유명한 뭐 유명 이래도 유명 저래도 유명하고 뭐 좀 쉽지 않겠습니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팔기도 어렵고 알리기도 어렵다는 거죠. 새로운 작품이나 연구 결과라면은 컨셉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나 작품 제작의 의도, 작품 주제 등을 뭐 이렇게 다양한 매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인쇄물을 통해서 그 정보를 기록해야 되고요. 각종 온라인에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 이런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남들이 알게 되죠.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죠. 무한정 뿌리는 게 최고 좋죠. 뭐 이게 우선이죠. 온라인의 경우에도요. 이걸 만약에 온라인에 이런 흔적을 남긴다면요. 우리 보통 쓰면 한글 쓰고 영어를 밑에 쓰잖아요. 저는 그걸 분리시킵니다. 한글 URL 따로, 영문 URL 따로. 그래야만 이것이 이 한글로 검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문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 분리시켜서 온라인 마케팅 하는 것을 좀 권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요. 구글이 다 기억하죠. 뭐 블로그가 네이버 기억하겠죠. 무차별 남발이 지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존의 작품이나 리세일을 위한 전시 또는 뭐 거래를 위한 개인전이라면 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구매했던 분들의 관심 그들에게 도달하는 것 관심 있는 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지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아, 유명함 상관없고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인 마케팅을 우선하자는 것입니다. 지인 판매에 쑥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작품을 구매해야 하는 명분과 당위성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화가는 예술가로서의 익숙한 정신과 무르익어 간다는 것을 광고해야 됩니다. 돈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제공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마케팅 쉽잖아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만 제공하는 것보다, 돈과 바꿀 때요, 작품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외에 다른 무엇을 만들어서 구매하게 해야 하죠. 돈과 바꾸는 것을 작품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유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책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작품 자체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 등을 포함시켜서 예술가의 미래가 아주 밝다, 예술 작품 가치가 상승할 요인이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하죠. 전시장에 찾을 수 있는 방문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 이미지를 도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전시장에 끌어들이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전시 계획의 가장 큰 주안점입니다. 기획은 무작위적으로 내가 다가가지만 계획은 사람이 내 전시장에 오게끔 하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케팅의 가장 키워드라는 거죠. 이럴 경우 많이 카톡으로 전시 많이 알리죠. 지금 만약에 혹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 전화기를 드세요. 수화기를 들고 언제 전시와 전시하는데 방문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중심이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부터 전화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 오거든요. 아는 사람에게 당신이 꼭 필요하다는 명분을 제공하면서 전시장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죠? 많이 다르죠? 근데 오늘 이제 전시 기획과 전시 계획에 대한 마케팅을 좀 뭉뚱그려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또 마무리하면서요, 뭐 좀 더 나은 이야기, 뭐 마케팅의 이야기는 뭐 완전하진 않습니다만 기회가 닿는 대로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